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K9 수출 잭팟, 피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 플러스 1입니다 자, 또 대박이 났네요. 자,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방산, 모든 수출 반도체든 모든 수출이 잘 되면 좋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거 그거 있죠. 잔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액수입니다. 왜 그렇게 미국이 떵떵거릴까 어, 여기 아래를 찍어야 되는데 중요한 미국이 아래 있어요 여기 여기 미국이 혼자 여기 아래 있어요 여기 무려 8 1 1빌리언 달러를 내고 있으니 트럼프가 맨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는 왜안 내면서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도 탈퇴했잖아요 그것도 파리기후협약도 탈퇴한 것도 자기가 돈 제일 많이 낸다고 탈퇴한 거예요 이러다가 나토 돈안 내자 나토 탈퇴해버려 이다가 지금 지금 2등이 누구냐면은 2등이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근데 액수가 73빌리언 달러예요. 아니 이거 봐봐요. 미국이 811빌리언 달러인데 그러면 이걸 다 합쳐도 안 돼. 그 액수가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걸 다 합쳐도 그 액수가 안 나와요. 지금. 나토가 지금 몇 개인가요. 31개 정도 됐나요. 지금. 31개 국 정도 됐는데 지금 나머지 나라 나에 드는 액수를 다 합쳐도 미국 혼자는 액수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번호가 나오죠? 이, 이렇게 국가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죠? 지금 여기에 는 것으로 그, 그 전년도 대비해서 는 걸로 따지면은 미국은 24% 늘었어요. 근데, 퍼센트 %를 따지면 지금 세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65빌리언 달러라는 독일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근데 덩어리 같으냐, 덩어리가. 800빌리언 달러의 20%랑 60억 달러의 40%는 이게 덩어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지금 올라오려면 어마어마하게 높여야 돼.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수출 많이 했죠. 폴란드. 그래서 지금 하나어로 스페이스 들었고 에라이진에서온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의존도가 높은 그 그게 하나가 이게 뭐 지금은 적용이 안 되고 있지만 주가가 워낙 잘 가서 그게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고 폴란드의 쏠린 게 약점이 돼서 그게 부각이 되면 주가 가 빠질 수도 있다. 물론 그놀는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호재만 작동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밑에 오늘 루마니아랑 했잖아요. 루마니아 어디냐면은 루마니아가 14번째로 내고 있거든요. 근데 6빌리언 달러. 미국 811빌리언 811, 달러인데 루마니아. 루마니아 좀 생소하지 않아요? 루마니아 옛날에 우리나라랑 축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축구? 94년인가? 그때 루마니아랑 했던 것 같은데? 맞죠? 루마니아랑 많이 했는데 요즘에 루마니아가 안 나오더라고요. 6빌리언 달러를 내고 있는데 이게 GDP 기준을 잡았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게 나토가 기본적으로 GDP의 2% 이상을 내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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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조를 잡았어요. 근데 2% GDP의 2%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밖에 안 돼요. 11개국보다 많은 20여 개국은 2%도 못 채우고 있어요. 심지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뭐 유럽의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죠. 북유럽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조차도 지금 2% 기준을 못 채워요. 지금. 그래서 GDP의 퍼센트로 따지면 미국이 2위예요. 물론 말 물론 항상 그거 생각해야죠. 그 GDP 액수 자체가 미국하고 폴란드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퍼센트지가 작아도 액수로는 폴란드가 못 이기는데 GDP 대비 비율로 하면은 폴란드가 그래도 4% 가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왜 폴란드의 수출이 이렇게 많은지 알겠죠. 우크라이나 당연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옆에 폴란드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부분도 있어서 야 이거 혹시 우크라이나 다음에 러시아가 나 우리 쳐들어오면 안돼 어떻게 해? 이런 것도 있어 있어요. 근데 폴란드가 이렇게 방위비 분담을 GDP 대비서 해 높이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물론 최근에 높아진 것도 있겠죠.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폴란드에 굉장히. 모, 모여 있어요. 방위비를 기 계속 높일 테니까. 그리고 그 루마니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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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팟 터트린 데 어디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루마니아. 여기 있죠. 루마니아도 2% 넘게 내고 있는 나라예요. GDP의 2%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나토에.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를 터트렸고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헝가리 이런 거다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북유럽. 북유럽은 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위협이 없을 줄 알고 그렇죠? 핀란드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토에 가입을 하고 있죠. 옛날에 겨울 전쟁이라고 러시아랑 또 눈밭에서 싸우던 나라야 이게. 근데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스위스도 거죠. 그렇죠.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막좀좀 좀 그렇잖아요. 좀 중간에 그냥 빠져 가지고 좀 비겁하죠. 우리가 보기엔 솔직히. 중립국이라는 게 멋있긴 한데. 그 스위스도 빠져 있었고 핀란드도 이제 북유럽이라 좀 멀어 가지고 전쟁하고는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에 러시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다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도 2.5%를 부담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라들이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한화에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K 방산의 다음 타겟이에요 이게. 또 하나로 중동 쪽이 있는데 중동 쪽 빼고 지금 유럽의 하얗고 쪽을 보면은 나토의 회원국 위주로 이쪽이 우리나라 K 방산들이 가야 될.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에서 잭팟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내용은 K9 자주포 5 3문그 다음에 K10 타냐우마차 36대. 뒤에, 뒤에 설명을 좀 하겠지만, 시간이 있으면은, 왜 이게 항상, 제가 1 플러스 1으로 했잖아요, 타이틀을. 이게 왜 패키지로 가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차가 있고, 자주차가 있고, 장갑차가 있어요. 근데 자주포는 뭐냐면은, 스스로, 스스로 써야 돼, 스스로. 스스로 쏘는 폰데 이게 전차랑은 틀려요. 쉽게 말해 전차는 우리 막 게임에서 탱크 앞에 나가서 적진에서 막 들어가 가지고 파괴시키고 막 이런 거고 자주포는 뭐냐면 후방에 있어요. 시즈 탱크 같은 시즈 탱크의 시즈 모드 같은 거죠. 시즈 모드 같이 뒤에 박혀 있어요. 안 움직여. 요안 움직여. 뒤 후방에서 곡사포로 포물선으로 날려서 싸우 쏘는 거예요. 후방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전차는 앞에서 비비는 거예요. 앞에 가 가지고 직사포로 비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저기는 뭐냐? 탄약 운반차는 뭐냐? 자주포는 원래는 포병들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 포를 들고 뛰어요. 그 허리 다 나가거든요. 포병들이. 근데 그 그걸 다뛰 들고 뛸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탱크 같이 탱크 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무한궤도라고 하죠 우리 시내철 말고요. <laughs> 무한궤도 위에 얹혀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탄약 운반차는 따로 있어요. 그게 전차와의 차이예요. 전차는 전방에 가서 비벼야 되니까 전차 안에 탄약이 이미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자주포는 탄약 운반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루마니아에 수출한 거를 보면은 K9 자주포 54문에 K10 탄약 운반차 36대. 이게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포는 원래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포는 포탄이 거기 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장에서 싸우는 전차일수록 장갑이라고 하죠. 장갑이 두껍고 무겁게 달리고 전체 무게도 무겁고 후방에 있을수록 자주포일수록 가벼워요. 가볍고 장갑이 없어요. 후방에 있으니까. 대신에 이렇게 따로 탄약 운반차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왜 K9K10 이게 따로 있어? 원래 이렇게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자주포는 후방에서 날리는 거다.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뭐 직접 지금 전차를 수입해가지고, 어? 무슨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러 가가지고 러시아 전차랑 싸울 게 아니잖아요. 폴란드도 그렇고 지키기만 하면 되고 지키기만 그러니까 비행기도 보세요. 경공격기를 수입하잖아. 경공격기 가벼운 거 공격은 할수 있는데 직접 가서 내가 무슨 러시아랑 1대1로 맞짱을 뜰건 아니잖아요. 폴란드가 우리나라를 지키면 되니까 가벼운 것들을 수입하 나, 비행기는 경공격기 이런 그 저기 전차 말고 자주포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9이. 루마니아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 10개국이 딱 채워졌어요 지금 그리고 나토 회원국으로 보면 좁혀서 보면은 K9을 도입한 국가가 무려 6개국이에요 지금 한 31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5분의 1이 K9 자주포를 들였어요 대단한 거죠 이미 여기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고 자 그림을 볼게요 이제 그럼 자주포가 그럼 계속해서 제가 뭐시즈 모드가 어쩌고 하는데 그림이 아 요런 거봅 요것도 봅시다 러시아가 이거는 전차 대수인데 러시아 전차 대수가. 압도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 구전차일 수도 있고, 레거시일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북한이 맨날 가가지고, 러시아, 푸틴하고 둘이 김정은 만나가지고, 뭐 전차 옛날 거 재래식 무기가준요하는게 북한하고 이 러시아 전차 대수를 합치면요. 나머지를 압살해요. 지금 미, 미국도 그만큼이 안 돼요. 물론 이 전차로 비비는 게 2차 대전, 1차 대전 때 하던 거라 다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남아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재래식 무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 러시아 탱크에 대적할 게 필요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탱크가 여기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탱, 탱크 대수가 1890밖에 안 돼서 거의 10배예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전차도 부족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자주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자주포가 발사가 돼야 되는데 이미 전차가 눈앞에 와 있어요. 얘는 지금 전차로 비벼야 돼요. 이거. 어쨌든 러시아의 전차가 이렇게 많다는 거. 탱크가. 전차가 탱크가 원래 보통 전차를 의미합니다. 자주포는 다른 거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바로 하나요런스페이스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 자 모습은 전차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탱크랑 똑같아요. 근데 예의 어, 이 예의적인 뭐다? 임무는 얘가 막 가가지고 전차를 비비고 얘 아니 얘는 후방에 있어. 후방 자기네 나라에 있어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는 애가 아니에 이게. 바퀴가 달려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바퀴에다 그냥 포를 얹혀 놓은 거예요. 고정식에 고정식. 고정식이고 이게 포탄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곡포물선으로 나가 멀리 가야 되니까 곡사포예요. 그래서 이게 K9 자주포. 그다음에 이번에 패키지로 수출된 K10을 보죠. 항상 패키지로 가야 된다고 했죠. K10 탄약운반 장갑차. 장갑차는 여기 장갑 둘러싼 그 보호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항상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따로 있어요. K9 자주포 포만 있는 게 따로 있고 탄약을 실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옆에 패키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루마니아의 잭팟을 터트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봅시다. 자,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나오죠. 자, 얘는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애예요. 지금 이게 왜 나오냐면 루마니아가 지금 자주포랑 탄약운반 장갑차를 탄약운반 차를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제 루마니아가 더 나아가서 보병 전투 장갑차 IFB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족을 했으면 이것도 선택 가능하죠 근데 왜 이게 왜 나오느냐, 레드백이 그 호주에 사는 사막 거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작년 말에 거기에 성공했잖아요. 호주에, 호주에서 독일의 전차랑 우리나라의 한화여로 스페스 레드백이 둘이 붙었는데 호주 육군이 레드백을 선택했어요. 사막에 특화된. 그래서 이 보병 전투 장갑차는 뭐냐? 이건 또 전차랑은 다른데 전차랑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 보병이 여기 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는 전차가 따로 있고 보병이 실려 있는 데가 따로 있어야 돼요. 전차를 전차를 뒤에서 보병이 막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 혈맥 그 하나만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해. 요 전차한테 이건 그 전차의 패키지예요. 쉽게 말해 전차의 패키지가 장갑차고 자주포의 패키지는 탄약 운반차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장에서 싸우는 데 전차가 앞에서 비비잖아요. 근데 보병을 실어 날라야 될거 아니에요. 보병을 실어 날르는 애가 전투장갑차가 옆에 따라 다녀요. 전차는 공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공격 무기를 많이 실으니까 사람이 많이, 많이 많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무기가 많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서 확보가 안 돼요. 그럼 보병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맨, 맨 깡통 쓰고 갈 수는 없으니 보병 전투 장갑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차가 뭐 고장 나거나 전차가 잘못 잡는다면 이 보병이 내려가지고 그걸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장갑차다 장갑차예요. 근데 이것까지 수주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레드백이 호주에서 한개 129대. 3조 1649억 원짜리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납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루마니아가 레드백까지 간다면 이제 잭팟을 두번 연속 터뜨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페이스에 이런 라인들, 하나의 스페이스가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어요. 하나 오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대우조선해 양의 잠수함. 근데 오늘은 지금 루마니아의 잭팟을 터뜨린 게 육군 부분 전투기 때문에 육군 부분만 다뤘습니다. 만약에 공군, 해군께 터진, 터진다면 시리즈로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마지막 그림인가요? 네, 이게 마지막 그림이네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자주포는 자주, 그러니까 스스로 달리는 포예요. 근데 대신에 후방에서 먼 거리를 날리는 곡사포고 전차는 앞에 전방에서 비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강철판이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상단에 적을 포격할 수 있는 포탑이 장착되어 있어요. 대신에 보병을 운반할 수 있는 보병 장갑차, 운반 장갑차가 따라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차, 장갑차, 자주포 이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나라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는 자주포에 굉장히 많이 지금 할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장갑차 에 할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공격적으로 나. 방어적으로 지금은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요. 방어적인 무기를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인 무기를 더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약간 동음 이의어 개그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국방에는 뭐다? 역시 자주포.